자, 그러면 선택기야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힘들었죠, 여러분들. 솔직히 선생님이 어, 시험 볼 때는 선택 과목을 하기 전에 공통 과목을 먼저 풀고, 어? 문제가 중간에 11번부터 13번까지 어, 굉장히 좀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라는 걸딱 느꼈어. 그래서, 아,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쉽지 않겠다라고 느낀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가니까 아, 문항들이 조금 조금씩 쉬워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선택, 미적분부터 먼저 풀었거든요. 와 근데 미적분을 내가 8문제를 푸는데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린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항상 뭐 도형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 그래서 뭐지 이거? 선택과목도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라고 생각하고 확통을 먼저 풀었어. 우리 또 기아는 또 그런 게 있잖아. 우리 또 마지막에 풀어야지 또. 좋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피날레를 기하로 장식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하고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풀었지? 확통을? 확통도? 뭐 물론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풀었어. 그러고 나니까 한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남은 거야. 100분 정도 시간을 제고 푸니까. 그래서 기하를 풀었죠. 근데 기하를 푸는데 앞에 대문제를 딱 푸는데 뭐지? 어? 기하가 갑자기 26번 이런 데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진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하가 어렵나? 그래서 20분 내에 이건 못 풀었어. <laughs> 내가. 그래서 어 이제 시험이 끝나고 100분을 끝내고 이제 한 10분 정도 더 투자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느낀 건데 아 기하가 쉽다라는 느낌을 안 받았어. 내일 걸다 냈습니다. 근데 단지 중요했던 건 뭐냐면 풀이 과정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 대신 이 정확하게 도형에 대한 해석을 평가원은 원했던 것 같아 이 차곡선도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변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29번도 마찬가지야 사실 그어그 어, 그 도형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지 근데 그걸 이제 좀더 크게 생각을 했다면 답이 나왔을 텐데 이제 그런 디테일한 차이점인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 기하에 대한 방향성도 이 차곡선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대부분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것 같고, 공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늘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좌표를 써서 의외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반드시 나오고, 벡터,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벡터 있죠? 그것도 반드시 내적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하를 보시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시험 보면서 막 찢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왜 우리만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한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수능도 아마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어쨌든 기하 파트를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하러들한테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공통 과목에 있는 수원수트를 좀더 힘을 실어서 공부해 주시는 게 훨씬 더더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기하는 우리가 이제 어차피 객관식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무조건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고 28번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웠잖아 28번은 좀 어려워도 좀 빼고 그러면 찍으면 되잖아 솔직히 정답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거든 대신 29번 같은 경우는 2차 곡선이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그거 맞추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 우리 선택 기하도 전문항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공간 위에 a라는 점이 지금 8, 6, 2가 있대. 얘를 x, y 대칭. 자, x, y 대칭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x, y는 냅두고 z의 좌표만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뭐였었어? 공간 좌표가 났네 그때 우리가 찾는 3분 AB의 길이는 얘에서 예, 예, 빼면 되잖아. 4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였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쌍곡선입니다. 7분의 x 제곱 마이너스 6분의 y 제곱은 1 위에 점 7,6에서의 접선의 x절편. 자 접선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x를 x1, x로 나누고 y를 y1, y로 나누는 경우랑 x를 2분의 x 플러스 x1, y를 2분의 y 플러스 y1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위의 점이고 x제곱이니까 얘는 7분의 7x-6분의 6y는 1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x-y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네. 그럴 때 X 절표는 Y가 0일 때 X의 값이므로 정답은 1.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여기까지 분위기 좋아지그지 여기까지는 아마 분위기 좋았을 겁니다. 25번도 분위기 좋았어. 자, 25번은 좌표 평면 위에 4,3에 대해서 아, A라는 점의 좌표가 4,3이랍니다. 그때 OP 벡터의 크기가 OA 벡터의 크기와 똑같다. OA 벡터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3, 4, 5가 되겠네. 그쵸? 그런데 지금 점 p 가 나타내는 도형. 에이, 그럼 얘는 뭐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 위에 있는 점이 바로 P라는 점의 자취네. 그죠 그럼 이 자취의 길이는 2이 e r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얘가 반지름이 5니까. 그래서 정답은 1 0파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25번까지 올 때는 아마 분위기 좋았을 거야. 그죠? 26번서부터 분명히 26번을 되게 쉽게 푼 학생, 물론 선생님도 되게 쉽게 풀었는데, 되게 쉽게 푼 학생이 있는 반면, 굉장히 어렵게 푼 학생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체 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하를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정사각형.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정삼각형, 그다음에 직사각형 이런 것들이나 입체에서는 정육면체, 직육면체와 같은 놈들, 구를 제외하고 구도 뭐 물론 중심을 좌표로 나타낼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좌표로 해석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더 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 이거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걸 되게 많이 틀리셨더라. 자 한번 볼게. 지금 현재 이렇게 위에가 가로가 3 세로가 3인 정육면,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6인 어떠한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가 a점 b점 c점 d점 그 다음, 2.f, e. g, h 가 있대. 자, 그러면, 그럴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삼각형, b, e, g의 무게중심을, p, 아, b, e, 여기 앞으로 가네. b, e, g. 자,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점을 p라고 그랬대. 자, 무게중심점 어떻게 가? <laughs> e, f의 딱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여기로 갈 때, 요 점을 지금 P라고 놓은 거야. 그럼 P가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겠네. 그쵸? 자, 그래서 <laughs> 지금 뭘 구하는 거야? 뭐 DP의 길이, D에서 P까지 오는 거. 그치?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얘를 Z축, 얘를 Y축, 아, X축,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놓으면 훨씬 더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어. 어쨌든 p점의 좌표를 구하기선 b하고 e하고 g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b점의 좌표는 오른쪽으로 몇칸 여기로 세칸 여기 세칸 위로 여섯 칸이니까 3,3,6이고. 2점의 좌표는 3,0,0이고. G점의 좌표는 0, 3, 0입니다. 그죠? 그래서 깔끔하게 우리가 찾는 P점의 좌표는 이세 점에 뭐가 되는 거야? 무게중심이잖아. 두개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2, 2, 2, 아이고 2네. 끝난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우리 D점의 좌표는 D점의 좌표는 0, 0,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선분 dp의 길이는 루트 2의 제곱 4, 2의 제곱 4, 4의 제곱 16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루트 24가 되므로 2 루트 6 이게 우리가 찾 답이야. 이거를 되게 복잡하게 문제를 푼 도형으로 푼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내적이 나왔을 때도 충분히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는 라거 그런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의외로 되게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헤맸던 것 같아. 자, 26번에 있는 거는 의미가 다 있어. 3점짜리는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게 아마 정리가 다돼 있을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수 P에 대해서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4PX가 있다. 자. 일단, 포물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Y축을 그리신 다음에, 여기가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P, 여기 2P, 여기 3P,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자,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뭐냐면, 지금 1, 사분면 위에 지금 P1, p2, p3가 지금 있다라는 건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p1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충 여기에 p2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p3가 있는 거야 그치? 새 직선과 만나는 점 포물선 다안 그려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럼 이제 우리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야지 얘가 f라는 점이니까 자 요렇게 요렇게 길이가 서로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길이도 서로 똑같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길이도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 길이가 얼마냐면, 얘 p에다가 3p를 더하니까 얘는 4p가 되는 거고, 얘는 P에다가 2P를 더하니까 3P가 되는 거고, 얘는 P에다가 P를 더하니까 2P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고 하는 거야? 지금 P, F, 아, FP1, FP2, FP3를 더하는 거니까, 다 저, 다 저, 다 저거 다 저, 다 하는, 아유, 왜 말이 이렇게 꼬이냐? 저거 다더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2P, 3P, 4P를 더하니까 9P가 되겠고, 그 구피가 얼마래? 27. 이렇게 나왔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p 의 값은 3이었습니다. 정답이 3이 되겠네.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지. 이거는 무조건 포물선의 기본적인 정의를 이용한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28번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다 그리면 되는데, 아, 근데 이게 참좀 아이러니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는 걸참 싫어해. 자, <laughs> 일단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난해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 중심이 0.0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어떤 구가 있어 구가 이만한 구가 있는 거야 이러한 구가 있어 지금 그래서 중심이 있고 자 요런 식으로 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점이 a 점이야 자 그럴 때. 이 구하고 구 S가 xy와 평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지금 어 원을 씨라고 xy 평면이니까 여기 xy 평면 이 여기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어딘가에 지금 요쯤에 이러한 원이 생긴 거야. 이게 xy 평면이야, 맞니? 왜냐면 여기서 여기다 딱 수선의 발을 때리면 여기가 어떠한 점이 되고 여기가 이제 뭐야 xy 평면 밑에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럴 때그 원을 C라고 했대. 근데 그원 C 위에 두 점이 있대. 어, 두 점? 뭐 아무 점이나 잡아.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Q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점 A에서 PQ까지 거리. 잘 봐. 이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원 C 그리자. 자, 원 C를 그리기 전에, 일단 원 C의 반지름부터 가자. 자, 먼저 첫 번째. 원 C의 반지름은,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얘는 1입니다. 0, 0, 1이었잖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딱 원의 반지름 이렇게 갖고 가시면 이 원의 반지름이 4였어. 그러면 이렇게 만든 원C의 반지름은 얘가 루트 15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원C를 내가 그렸어. 원C는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중심이 여기를 내가 A, 다시라고 할게 여기를 a 다시라고 해. 그다음에 pq가 어디 있냐면 pq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겠니? 그때 문제에서 뭐라냐면 지금 여기 원에 어원 c 위에점 pq에서 구 s가 아점 a에서 pq까지의 거리가 지금 얼마가 돼? 이가 되도록 잘 봐. 지금 점 a에서 pq까지 거리가 그러니까 얘 수선에 발 때리고. 그치지삼 수선 쓸 거야. 예에서 수선에 발 때릴 거야. 오케이? 자, 예에서 이렇게 수선에 발 때렸어. 그럼 여기 중점 갈 테고. 그럼 여기서 수선에 발 때리면 여기 중점이 갈 겁니다. 되니? 그런 다음에 우리 뭐야? 요 A에서 여기까지 또 수직이 되겠지. 근데 이 거리가 얼마래? 이래. 그럼 봐봐. 얘가 이고 얘가 1이니까이 파랑색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루트 3이 된다잉? 얘가 루트 3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봐 우리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었어? 자, 여기가 여기가 루트 15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노란색 길이는 얘 현이니까 이 노란색 길이는 15에서 3을 빼니까 12. 얘 2루트 3이네. 그3분 PQ의 길이는 4루트 3이라는 게딱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사실. 그리고 자, 잠깐만. 야 요거 보자. 얘2대1대 루트 3이니까 요 각의 크기 얘 60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PQ를 다시 이 PQ를 지름으로 하는 구를 만들었는데 그구가 얘랑 다시 만났대. 음. 자, 그럴 때 지금 그구 위에 만나는 점 구위에 지금 어 B가 움직일 때 삼각형 BPQ 여기 어디 여기 구그 위에 있는 거 BPQ 이 삼각형이지 그 삼각형의 XY 평면 여기 밑에 평면으로 최고 정사형을 지금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laughs>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야 상황 자체를 XY 평면을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자 이걸 이제 2D로 볼 거야 XY 평면 자 여기는 Z 평면이야 됐니? 자, 지금 현재, 어,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지금 A 다시가 되는 거고, 너희들 눈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게 PQ야. 얘가 PQ라고 할게. 자, 그때 지금 선분을 한번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현재 루트 3이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로 나와 있고, 저기 저 보라색 길이가 얘야. 그래서 이 보라색 길이가 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이 각의 크기가 현재 60도 이렇게 잡아져 있는 거야. 아니? 그럴 때, <laughs> 그럴 때, 자, 봐봐.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얘를 가지고 반지름을,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지금 만나는 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놈의 지금 반지름이 얼마라 그랬냐면, 반지름은 안 나왔지만, 자, 여기서, 어쨌든 간에 여기 어딘가 B점이 있지 않니? 그러면, 여기 A라는 점에서 얘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 이게 4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지금 A에서 거리가 4가 되는 점이 여기에 B가 무조건 있을 테고, 물론 B는 이제 움직이겠지만, 얘가 4거든? 그럼 얘하고 4하고 2니까 우리는 요 p하고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걔는 뭐야? 그냥 pq의 중점.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점까지 가는 거리 아니? 근데 pq가 뭐야? 지름이래매. 반지름이 얼마야? 2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연결을 했을 때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루트 3이야. 맞니?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직각이 돼 버리는 거야. 끝.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이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30 아니다. 얘가 30도니까 얘가 60도가 되는 거야. 그럼 비가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바로 여기가 60도가 될 때래. 많니 그럼 정사형을 때려야지 여러분들. 정사형 때려. 수선해봐. 그럼 얘가 b 다가될 겁니다. 그죠? 그럼 얘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또 얼마야. 야 이것도 루트 3이야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그리시면 자, 여기에 p랑 q가 있고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3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요 점이 b-가 될 거야. 얘네 두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거야. 맞니? 그럼 삼각형 bpq 의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이 바로 이해가 되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가 얼마였었어 얘 길이가 2루트 3이었잖아 그니까 러 밑변이 4루트 3이고 높이가 루트 3이야 그래서 정답이 6이 될 겁니다 그 사실 어려운 문제는 맞았어 근데 저거는 역시. 9에서 여러분들이 2d로 바꿔 가지고 문제를 풀어 줘야 되는데 이런 그림을 몇 개를 그려 봐야 돼 이거를 사실 한 번에 딱 그림이 나온다 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28번이 사실 어 원래는 30번에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잘 냈던 문제 근데 굉장히 간단하잖아 지금 식몇개야식 적었어 그냥 그림을 몇개 그리면서 끝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뭔가 식을 만들고 벡터랑 같이 첨부가 돼가지고 좀더 복잡하게 출제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림만 열심히 그려서 그림만 잘 그리는 훈련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객관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관식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9번 여기를 가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타원의 방정식이 있네. 오케이. 9분의 x제곱 더하기 5분의 y제곱은 1. 2위의 초점. 근데 c가 양수래. 좋아. 얘세뺀 예,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지. 2,0입니다. 초점의 좌표는 2,0. 자, 이게 중요했어.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R인거야. 자 그러면 근데 요게 이제 되게 관건인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었냐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그 다음 여기 끝에가 3이고 여기가 2가 될거야 아마. 그치? 그 다음 여기 끝에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다시 F, 다시가 될 거야. 또 다른 초점. 그리고 여기 높이는 얼마가 돼? 2루트 5가 되겠지. 그럼 2,3이라는 점은 네. 솔직히 여기 더 위에 있는 점이 될 거다. 그치? 그럼 니네가 생각하는 거,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원이 이렇게 생긴 거. 그치? 그래서 타원을, 원래 타원은 내가 그림을 안 그리는데 그림을 그려줄게.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끔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타원을 이렇게 그려. 그래서 타원 위에 있는 점 P 하고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Q 해서 뭔가 최대 최소를 구하잖아. 원래 그렇게 가는 게 맞지. 그지? 근데 이거 원의 반지름이 정해져 있지 않나? 근데 그 당시에 봐봐. 여러분들 그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문제, 그 문제들은 반지름이 딱 정해져 있어. 반지름 1, 반지름 2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이 문제는 반지름이 R이잖아. 반지름이 큰지 작은지 1인지 2인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laughs> 타원 위에 점 P하고 원 위에 점 Q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지 여기가 P가 있고 여기가 Q가 있어 그때 PQ에서 PF를 빼는 거야 여기가 F잖아 얘에서 F 뺀 거에 최솟값이 최솟값이 6이다. 그럼 무슨 뜻이야? 얘는 길어야 되고 얘는 짧아야 된다는 얘기지. 어떨 때가 가장 짧겠니?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일직선 상에 놓였을 때가 가장 최소가 되겠지. 그때 여기가 Q고 그때 여기가 P고 그때 여기가 F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로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어떻게 갔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선분 pf 더하기 선분 pf 다시의 길이가 얼마냐면 합이 장축의 길이니까 u 이렇게 가시면 되지 그다음에 근데 두 번째는 결국 pq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자 우리는 선분 pq 마이너스 pf를 구하는 건데 걔는 선분 pq에서. pf는 넘어가니까 6-3분 pf 다시가 될 거야. 그럼얘 길이 구하면 얼마냐면 3분 pq 더하기 3분 pf 다시 마이너스 6. 그게 최소값이 6이란 얘기야. 어쨌든 얘 길이가 제일 짧아야 되는데 pq 더하기 pf 다시 pq 더하기 pf 다시 이 길이가 가장 짧아야 되지. 그치? 그러면 결국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빼는 거야? 6을 빼는 거야. 그럼 결봐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안단 말이지. 자, 이 보라색 길이는 얘는 얼마 얘가 4고 얘가 3이니까, 야, 얘가 5거든. 맞아? 그러니까, 봐봐얘 길이는 누구냐면, 5에서 반지름 R을 뺀 거야. 그게 12가 돼야 된대. 그니까 러 반지름 R이 얼마야? 헐, 마이너스 7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지, 그지? 이거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원래 대부분은 이 그림이 맞아, 그지? 근데 이게 아니라, 얘가 이런 식으로 더 커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지? 이게 원이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Q점이 어디가 되는 거야? PQ의 길이가 짧을 때가 이쪽으로 오겠지.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저 바깥에 커다랗게 원이 되는 경우. 자, 요렇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다랗게. 자, 이 원의 중심을 5-. 그러면 결국 요 점의 좌표가 5-란 얘기네. 그치? 그럼 5-에서 라인 쭉 갔을 때요 점의 좌표가 누가 되는 거야? Q야. 그럼 우리는 QF-의 길이가 12가 될 때야. 그럼 F-는 어디 있겠어? 뭐 대충 여기가 있겠네. F-. 그러면 우리가 5-F'의 길이가 현재 5였잖아. 봐봐. 여기 5-F'의 길이가 보라색의 길이니까 얘가 5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R이잖아.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QF'의 길이가 최소가 10이었잖아. 되니 그래서 반지름 R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어, 17이 되는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을 했다가는 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오 답이 뭐지? 이렇게 갖고 아마 조금 생각이 있는 애들은 때려 맞췄을 거야. 이게 어안 되네. 그럼 바꿔서 생각해서 답을 17로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29번 같은 경우는 어,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은 반지름을 딱 주어지는 경우였지만 얘는 반지름이 딱 주어지진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반지름이 자유 자재로 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돼. 자, 그래서 정답은 17요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하 30번 문제를 해설을 좀 하도록 합시다. 30번이 원래는 그 내적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내적이 아주 좀 쉽게 쉽게 나왔었죠. 원래 항상 내적의 최대 최소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지금 그냥 xa벡터 더하기 xb벡터의 최소값 딱 봐도 느낌이 오셨을 거야. 자, 그럼 지금 갑시다. 첫 번째, 선분 AB와 선분 AC가 같고 직각이, 아,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네. 자, 직각 이등변삼각형 그렸습니다. 자, 쭉 와서 직각 이등변삼각형.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C입니다. 자, 그럴 때 삼각형 AQ, APQ는 정삼각형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족권이 참 중요했네. 음. 가족권에 의해서 9배의 PQ벡터의 크기 곱하기 PQ벡터는 4배의 AB벡터의 크기 곱하기 AB벡터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양변을 나눠주시면 이런 형태잖아. 선분 P, 아니, PQ벡터. 벡터의 값이 k배의 a, b벡터다. 그러니까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네. 그지 아. a, b벡터하고 p, q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그리고 p, q벡터가 그 다음에 뭐라하 했냐면 a, p, q가 아. 각이 a가 정사각형. a가 직각이지. 어. 이거 미안해. 이거 시작부터 잘못했어. 여기가 a 고 여기가 b입니다. 자, a, p, q가 서로 뭐래? 정삼각형이래. 그러니까 봐봐 지금 a, b 벡터랑 평행하면서 여러분들이 p, q 벡터를 만들어 주니까 대충 p, q가 뭐요런 식으로 일단 되겠네. 그래서 a, b 벡터니까 여기 p, q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사각형을 정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 그치? 뭔가 좀 이상하다. 자,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정삼각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잘 봐야 돼. 우리가 원래 이 pq벡터랑 ab벡터랑 지금 평행하니까 어쨌든 간에 실수배로 길이를 나타낸다면 k배, k배 역시 절대값 크기가 똑같으므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홉 배의 PQ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네 배의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똑같게 되고 결국 뭐냐면 세 배의 PQ 벡터의 크기가 두 배의 AB 벡터의 크기와 똑같다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은 뭐야? 음 PQ 벡터의 크기 대 AB 벡터의 크기가 2대 3이다.라는 건 얘가 3k라고 한다면 얘는 2k가 되는 거네. 좀 작게 만들어야겠다. 조금 더 작은니까. 자, 정삼각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PQ, 요 길이가 EK.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가 우리가 왜 저기로 했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Q는 어쨌든 여기에 다올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조건을 보니까 AC벡터하고 AQ벡터가 내적을 했을 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둔각이니까 여기든 여기든 다 상관없는데, 지금 AB벡터 AP벡터가 정리가 되어있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조건을 갑니다. 자, 다조건에 뭐라 그랬냐면 PQ벡터 내적 CB벡터가 24가 됐대. 자, PQ벡터, CB벡터는 야, CB벡터는 얘네? CB벡터 그 다음에 PQ 벡터는, 에헤이, PQ 벡터는 얘잖아. 그러면 잡아. 야,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결국 그냥 45도네, 그지? 그죠? 그럼 12 벡터하고 얘하고 내적하면 이렇게 가니까. 결국 얘는 내적하면 얘 길이랑 똑같네, 코사인 세타니까, 그지? 아, 그래서 3K 곱하기 2K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6K의 제곱이 되겠네. 아, 그래서 K 값은 깔끔하게 이였다 아 얘가 길이가 4고 얘는 길이가 6이었다 라는 게다 조건을 통해서 나오게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찾냐면 aq 위에 아 aq 여기 위에 지금 어 x 점에 대해서 자 x a 벡터 더하기 x b 벡터의 최솟값을 m이라고 하자 자야 이건 뭐야. 시점은 똑같은데 종점이 서로 다르지? 야, 오랜만에 덧셈이 나왔네. 자, 얘 누굽니까? 두 배의 x m 벡터. 그럼 x m 벡터는 a하고 b의 딱 중점이네. 여기네. a하고 b의 딱 중점. 그럼 여기 위에 x하고 여기 위에 얘가 m이잖아. 그럼 x m 벡터가 최소가 되려면 어때야 돼? 수직. 여기 x가 와야 돼. 그렇지? 그래야지만 거리가 가장 짧겠네. 자, 그럼 얘는 중점이니까 요 길이가 3이 될 테고 얘가 60도인데 잠깐만. 야, 요렇게 나눠 주시면 요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30도가 되는 거야. 맞니? 그러면 우리 요 각도가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60도가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2대 1대 루트 3에 의해서 오케이. 얘가 2분의 3 루트 3이 됩니다. 근데 2배니까, 얼마가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최소값은 2 곱하기 2분의 3루트 3이다. 그래서 정답은 3루트 3인데, 우리 누구 찾는 거야? m 제곱의 값을 찾는 거였어. 그래서 정답은 27.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3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맞았지만, 굉장히 조건들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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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됐었던 거가조건에서이 평행이라는 조건을 못 찾았다면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이 평행이지만 이 벡터의 크기에다가 왜 어, 벡터에다가 왜 벡터의 크기를 곱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길이가 된다라는 거 이것들도 기억, 기억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9월 평가원을 준비하고 공부하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던 걸 알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기아 선택한 학생들도 생각을 했을 거야. 문제가 좀 쉬워지면 아, 우리 기아도 좀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의외로 조금은 어려워서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 그러나 지금 문제 풀이하는 거 보시면 풀이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 그러니까 평가원이 문제는 되게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그러니까 놀이기구 갔는데 어 무슨 롤러코스터가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막상 딱타 보니까 정말 재밌는 거야. 하나도 안 무섭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근데 겉모습만 봤을 땐 되게 무서. 워 귀신의 집도 사실은 들어갈 당시 전에는막 엄청난 막막그 외부적인 풍경은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간 데막 바람 칙 나오고 뭐뭐 뭐 진짜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형물이고 하니까 사실 좀 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뭐 무섭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 아니니 얘도 똑같아. 지금 있는 거 그림 자체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침착하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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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딱딱딱딱딱 딱딱딱딱 테트리스처럼 맞아 딱딱딱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하파트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는 알것 같아. 벡터하고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 오늘 풀어봤던 문제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결국 앞으로 수능이 이런 방향으로 출제자들께서 출제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할 필요는 없이 대신 기출 문제 풀면서 어려운 문제를 보시면서도 중요한 건 각을 찾는 거. 정사영을 때렸을 때 우리 항상 넓이하고 코사인 스타 찾는 거잖아. 그 코사인 스타 찾는 과정들. 그리고 이거를 xy 평면 또는 yz 평면에 수선해 봐. 그니까 정사영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해설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급컷이 어떻게 나오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잘안된 점과 잘된 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이 단원만큼은 좀잘안 됐는데 이 단원은 잘 됐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이 분석하셔서 다음 10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좀더더 더 실력이 향상된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게 조금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월 모의고사가 한 10월 12일쯤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10월 모의고사 보기까지 이제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기아 선택하신 분들 수원수투에 집중 많이 하셔서 수원수투 공부 많이 하시고 기아는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분해하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